가슴 깊이 묻어온 숙제를 마칠 날이 이제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그날 밤 외출에 나선 공림 씨 부부. 아유, 손 좀 볼게요. 축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가까이 지내는 청년 농업인 모임이다. 소고기 어떻게 구웠대? 귀엽더라고요. 와서 축하 부탁드릴게요. 이렇게 하는 거 맞죠? 결혼 한번 해보는 거예요. 처음 해보는 거라서. 해봤으면 안 되지. 감사합니다. 와, 내 이름도 돼 있어. 아, 내 이름도 돼 있어. 아는 씨 여기요. 네, 감사합니다. 함께 산 지 6년 만에 올리게 된 결혼식. 아버지가 오래 누워 계셔가지고 못한 것도 있고 또 시기를 놓친 것 같아요. 코로나나 아니면 먹고 사는 게 바빠가지고 시기를 놓친 것 같은데 이제 둘째 생기고 낳기 전에 하자고 생겨 완전 나와버리면 이제 영영 못할 것 같아서 그리고 저희 농장에 이제 할 수 있는 장소도 생겼고 그래서 그냥 용기 내서 하게 됐습니다. 결혼 생각이 없었는데 잘 사는 거 봐가지고 약간 결혼해도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도 좀 들고 그렇습니다. 공개고원 혹시? 공개고원? 뭐든 하나씩 술, 담배 안 하고 건강한 오형 남자. 나 언제 결혼하나? 아, 태어나 났나 모르겠다. 솔로들의 부러움을 사는 부부. 첫 만남부터 일사천리였다. 유학생들 막 커뮤니티에 과제를 물어보더라고요. 뭐 모르겠다고. 그래서 그걸로 자료를 보내줬어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자료 주고 받으면서 연락을 하게 돼서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첫 전화를 한 날 6시간인가 한 것 같아요. 전화를 4시간 하고 쉬었다가 2시간인가 한 것 같거든요. 근데 아시다시피 제가 말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통화가 이게 대화가 된다는 게 그게 좀 중요했었고. 그리고 이제 한국 와서 만났는데 언니 그 알죠? 귀여워 보이면 끝장이라는 거. 그때도 막 수염 막 더욱 하고 그랬는데 귀여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알죠? 귀여워 보이면 끝장이라는 거. 그래서 예식이라는 형식보다 서로를 향한 마음이 먼저였던 두 사람이었다. 어머니 차 왔어? 할머니 어디 계셔? 치매 초기인 왕할머니를 누구보다 챙기는 서빈이. 아이고, 이것이 제일 예쁠까? 네. 서빈이도 유치원 차가 와? 네. 하면 차가 뭐냐 올라가 서빈이 차가 뭐냐 올라가 모르겠네. 모르나 봐, 모르시나 봐. 정말로 모르시나 봐. 빨간 잎 줄게 바르는요. 정말로 모르시나 봐. 주간 보호센터 차량이 왔다. 할머니! 될까요? 뒤이어 서빈이도 출발할 시간. 이야, 우야, 우리 서빈이. 매 순간 사랑이 넘친다. 아,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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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근데 그 여기 가깝거든요. 출근하시는 거예요? 네, 이제 출근합니다, 농장으로. 근데 모종이 있어야 될 텐데 큰일이네. 수업에 쓸 배추 모종이 없다며 발을 동동 구르고 간 며느리. 있었으면 좋겠는데. 아, 저기 배추인가 보다. 야, 여기 배추 있는데 사갈까? 이거 저기 한 50개 되나요, 이런 게? 네? 50개 돼요, 이런 거?
어, 되죠. 그러면 그럼 그만큼만 50% 맞춰드려요? 예. 늦었죠. 배추가 좀 늦었을 건데. 아, 그래도 남아 있어서 다행이에요. 지금 난리에요, 배추 때문에. 그렇죠. 얼마죠? 29,000원이네. 아, 더 비싸긴 비싸다. 귀한 배추 간신히 구했다.